디렉터파이 채널에서 추천 제품을 뽑는 기준인데요. 안녕하세요. 디렉터파이입니다. 클렌징 폼 타보부터 먼저 약알칼리성 폼과 약산성 폼 이 두 가지의 차이 특징을 정확하게 비교 분석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수부지, 건성이 나누어서 동일 제품을 동일 방법으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결과가 근데 되게 놀랍게 나왔습니다. 선크림 클렌징한 결과는 둘 다 10%에서 30% 정도는 피부결 사이에 남아있다는 거. 두 번이나 사용을 해봤음에도 센카는 선크림 클렌징이 그렇게 잘 되지 않은 거 볼 수 있었어요. 약산성은 잔여물이 피부 겉에 좀 더 남아있고 알칼리성 제품은 피부 표면은 잘 지워졌는데 피부 결 사이에는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pH를 비교해보면 약산성은 전후가 동일 그런데 약알칼리성은 0.2에서 0.3 정도 산도가 약간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피지 제거나 모공 축소는 비슷한 결과를 보였는데 오히려 약산성 제품이 더 나은 결과가 나오기도 해서 이것도 좀 우회의 반전이기도 하죠. 결론은 이렇습니다. 베이스 제품 화장품의 클렌징은 약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제품에 따라 달라진다. 두 번째는 약 알칼리성 클렌징 폼이 세정력이 좋다기보다는 각질 제거 기능이 좋은 거라 표면은 깨끗 그런데 피부 결 사이에는 덜 녹여져서 잔여감이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약 알칼리성 폼은 세안 후에 산도가 약간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데일리템으로 쓰기보다는 가끔 쓸템 V템으로 쓰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에 따라서 세정력, 피지 제거력, 각질 제거력이 차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제품 리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카테고리의 특성상 미산성과 약산성을 구분하지 않고 약산성으로 통일해서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산성 클렌징 폼은 라운드랩, 메이크프렘, 사이니 요 세 가지를 먼저 리뷰하고 갈 건데요. 이유는 신상 제품들도 요거랑 비슷하게 거의 타겟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먼저 세 가지 비교 리뷰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짠! 라운드랩의 독독 클렌저 잘 아시죠? 음이온 계면활성제 컨디셔닝 발효 장벽 소중코코 1 이세티오네이트 pH가 우리 피부와 유사한 성분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클렌징 폼에 이 계면활성제가 사용되고 있으니까 머리에 담아두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코코베타인 자극 완화시켜주면서 적당히 세정력을 만들어주는 성분들입니다. 판테놀, 알란토인, 히알루론산 베이스 제품들 지용성 성분들을 살짝 녹여주기도 하면서 자극을 좀 줄여주거든요. 세정력은 한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되고 촉촉 사용감도 중간 이상 라운드랩과 느무느무 비슷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사이닉입니다. 성분 구성이 아주 유사해요. 음이온 계면활성제의 양이온 폴리머 발효 장벽 계면활성제 라운드랩과 동일 마무리감 촉촉하고 배형이 좀 꾸덕꾸덕한 편이에요. 부드럽고 촉촉한 약산성 클렌징 폼 이지워시 선크림 가능하고 2차 세안제로 추천입니다. 메이크프렘 음이온 계면활성제에다가 베타인과 판테놀이 고함량 컨디셔닝으로 양이온 폴리머가 들어간 제품 베타인과 판테놀이 1% 이상 함유된 걸로 보이죠. 그러니까 피부 장벽 보호에다가 물리적 자극도 보호해주지 근데 단점이 있다면 잔여감이 좀 남을 수 있다는 거 부드럽게 롤링이 잘 되는 타입이다. 사용감이 순해서 민감 피부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타입 그러니까 누구나 무난하게 쓸 수 있다. 부드럽고 촉촉한 약산성 클렌징 폼 잔여감이 살짝 있는 촉촉이다. 이지워시 선크림 가능하고 2차 세안 가능하면서 민감 피부에 더 적합한 성분 구성으로 리뉴얼됨. 자 다음은 토리든입니다. 음이온 계면활성제의 양이온 폴리머 진정 장벽 차이점이 좀 있다면 히알루론산을 좀 다양하게 사용했어요. 장벽 성분, 수분 성분을 좀 더 추가했다. 말라카이트 추출물을 써서 하늘색빛 색을 내는데 이건 컨셉이야. 세정력이 다른 앞에 세 가지 말씀드렸던 것보다 살짝 떨어져요. 세정 후 미끌거리는 잔여감이 좀 있는 편이고요. 부드럽고 촉촉한 약산성 클렌징 폼이고 세정력이 살짝 떨어지면서 잔여감은 좀 있다. 나투머치 클렌징 폼 음이온 계면활성제에 수분 진정 컨디셔닝 양이온 폴리머 이렇게 썼습니다. 계면활성제는 그냥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얘도 세정력이 살짝 떨어져 향료 알레르기 성분이 있어서 그 반응 피부만 주의하자. 세정력이 좀 약한 약산성 클렌징 폼 약산성 폼 중에 잔여감 적은 편이고 2차 세안제입니다.
짠, 셀퓨전식 클렌지폼을 알아볼까요? 조금 달라요. 음이온 계면활성제에 스테아릴 알코올 고함량 발효 컨디셔닝. 이게 좀 함량이 많으면 촉촉한 느낌을 더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pH 조절 성분으로 레블리닉 액시드, 소듐 레블리네이트 이런 걸로 무난하다, 부드럽게 세안되는 거, 롤링된다, 이거는 뭐 약산성 클렌징폼의 다 특징이니까요.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잔여감이 적은 편인 약산성 클렌징폼 디어클레어스 클렌징폼입니다. 수분에 아미노산계 음이온 계면활성제의 컨디셔닝, 자극성이 낮고 피부 친화력이 좋은 그런 계면활성제를 두 가지 고함량 빡 잘 썼어. 아주 쫀쫀하고 밀도 있는 제형이고 촉촉함도 적당하다, 사용감을 되게 잘 잡았네,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지 제거도 괜춘, 개운한 사용감의 약산성 클렌징폼 더마로사 클렌징폼, 음이온 계면활성제의 수분, 양이온 폴리머, 발효 장벽, 계면활성제는 라운드랩과 되게 유사하고요, 발효를 좀 많이 썼어요.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건강하게 만들어 주려고 클렌징폼에 사용하는 거거든요. 또 히알루론산을 다양하게 사용한 게 되게 특징이고요. 크리미해서 많이 문지르면 거품이 풍성하게 일어나면서 자극 없이 롤링이 되었다, 부드럽고 촉촉한 약산성 클렌징폼이고 아침 세안제로 괜춘. 짠, 온더바디. 얘는 핑크솔트가 스크럽이네. 양쪽 속에 음이온 계면활성제 조합으로 세정력을 조금 높이려고 했고, 고체 타입의 스크럽으로 물리적인 각질 케어를 해준다,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세정력이 별로 안 좋아, 세안할 때 자극이 좀 있었다라고 지성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비플레인 약산성 클렌징폼 들어가 볼게요. 리뉴얼이 됐습니다. 아미노산계 음이온 계면활성제에 양이온 폴리머 녹두가루, 그 스크럽이다, 녹두가루가 추가됐고 베타인 함량도 낮아졌습니다. 대신에 폴리쿼터늄 39 점도 조절제 폴리머잖아요, 요게 추가가 됐다는 차이점. 지성에게는 좀 더 사용감이 좋을 수 있지만 저자극성의 약산성 기능이 좀 덜하다, 피지 제거랑 각질 제거력은 좋다, 수분감이 남아있는 그런 느낌이 좋았다, 피지 조절과 각질 제거 목적으로는 괜찮고요, 약산성 스크럽 타입의 클렌징폼. 다음은 아비브 클렌징폼입니다. 음이온 계면활성제에 수분, 피지 조절 바 들어있고 양모밀로 진정을 잡았어요. 아미노산계 양쪽성 계면활성제를 조합을 아주 잘했다. 파스향 나무잎 추출물하고 살리실릭 액시드를 썼잖아요. 천연 바하와 합성 바하, 각질 용해 및 피지 조절을 좋게 했다. 세정력이 좀 약간 부족했어요. 수분감이 되게 만족했던 그런 제품이었다. 여드름 피부를 위한 바하 약산성 클렌징폼, 촉촉한 수분감이 좋고 세정력이 약간 편이라 2차 세안제, 아침 세안제로 괜춘. 2020 탑 오브 탑 여드름으로 뽑았던 제품입니다. 닥터지 음이온 계면활성제에 스테아리 알코올 고함량 바하의 히알루론산입니다. 파스향 나무잎 추출물과 살리실릭 액시드, 천연바하랑 합성바하를 같이 썼어. 그래서 피지 용해를 시켜주고 각질도 제거해준다, 발효에, 병풀에, 식하에 진정을 좀 도와준다. 지성이 사용해도 또 제가 사용해도 산뜻한 마무리감에 세정력 점수를 높게 준 이유는 거의 안 남아, 이제 90% 정도는 세정이 된 것 같고, 피지 각질 용해도 잘 돼서 세정력 좀 높게 주었습니다. 여드름 피부를 위한 바하 약산성 클렌징폼, 이지워시 선크림 세정 괜춘. 짠, 에스트라 클렌징폼입니다. 중성 클렌징폼이라고 컨셉을 잡고 나와서 기대를 했던 제품이고요, 수분에 아미노산 계면활성제의 파하야, 세정력도 보완해줄 수 있는 그런 음이온도 쓰고 골고루 썼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글루코노락톤 사용해서 각질 제거는 할 건데 저자극으로 할게, 이런 느낌. 각질 제거력은 좋은데 피부 결 사이에 선크림이 좀 많이 남아있는 거 볼 수 있었고요, 푸딩 같은 느낌이 나는데 일반 클렌징폼 제형으로 싹 변해, 새로운 제형 신기했다. 여드름 피부에 적합한 파하 중성 클렌징폼, 수분감 높은데 잔여감은 적은 괜찮은 사용감. 알칼리성 클렌징폼이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두 가지를 나눌 건데 먼저 비누랑 똑같은 애들입니다. 첫 번째 센카, 사용감은 진짜 짱이더라고요. 비누에다가 PGA 거품을 막 나게 오래 유지시켜주거든요. 에탄올을 탁 넣어가지고 개운한 사용감을 주는 거죠. 육안으로 보면은 피부가 매끈매끈한 것이 역시 알칼리성이지, 현미경으로 딱 봤더니 결 사이에 선크림이 다 그대로 있어. 얘는 토너를 안 쓸 수 없는 클렌징 폼인 거지, 자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타입이다. 비누 타입은 무조건 다 얘를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다 똑같아.
비타알로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차이점이 있다면 PEG 90을 써서 폼을 엄청 많이 만들어내는 하이드롤라이즈드 실크하고 히알루론산 성분을 좀 썼다는 게 약간의 차이. 알레르기 성분과 향료도 사용을 했습니다. C2Y라는 브랜드인데 너무 똑같이 생겼죠. 판테놀, 양쪽성 계면활성제를 추가를 해서 보완을 하려고는 했다. 제가 써보니까 선크림이 좀 남아있잖아요. 약간 문지르면은 밀려서 나와. 사용감만 좋은 비누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성분이 별로라 얘도 아쉬워요입니다. 퍼펙트 휩에서 기본 성분만 남기고 만든 제품이 있는데 이게 해피바스예요. 비누에다가 PEG 32 에탄올을 사용했어. 진짜 비슷하죠, 퍼펙트 휩이랑. 해피바스보다는 가성비 갑인 제품이 있는데 노브랜드예요. 그냥 비누에다가 PEG 32 사용감 똑같죠. 해피바스 성분에 알로에베라든 증정 성분이나 보습 성분을 넣어서 가격은 더 좋은 다섯 가지 제품을 쫙 비교를 해보면 사용감 성분도 센카보다 낫진 않다. 그런데 노브랜드가 가성비는 더 좋아서 그냥 비누 타입을 쓸 거라면 노브랜드가 제일 낫다. 동인비 수분의 비누 타입의 에탄올 홍삼 성분이야. 성분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수분감 무난, 사용감은 되게 좋았어요. 인삼 향이 좀 많이 나가지고 호불호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 사정력 무난한 약알칼리성 클렌징 폼이고 성분상 홍삼 성분이 추가된 거 말고는 그냥 무난한 타입의 제품이다. 마녀공장 글리세링을 1번에 넣었네. 거기다 비누의 장벽, 피지 제거, 뭐 선크림 클렌징 괜찮았고 나머진 무난스. 포드득한 세정력의 약 알칼리성 클렌징 폼이고요. 속건조 겉건조 주의. 짠. 식물나라는 비누 타입의 수분 피지 조절 진정 쿨링. 옥수수 전분, 또 멘톨, 페퍼민트 오일. 시원한, 개운한, 청량한 느낌을 주면서 피지나 노폐물을 흡착해서 제거해주기도 하는 성분 구성이에요. 그래서 세정력이 선크림도 싹 지워주면서 대신 수분감은 허이 없다, 안 남는다, 뽀드득해서 뽀드득한 사용감의 약 알칼리성 클렌징 폼이고요. 가끔 쓸 템 아니면 T존 쓸 템으로 추천을 했었죠. 민감 피부 비추천. 제가 좋아하는 알칼리성 제품이죠. 듀이트리입니다. 비누에 수분 양이온 폴리머, 컨디셔닝을 줄 수 있는 코카미도 프로필 베타인 계면활성제를 추가해가지고 좀 더 보완을 해주고 폴리머로 물리적 자극도 줄여주고 이런 거 전체적으로 되게 만족스러웠던 그런 성분 구성이거든요. 약산성보단 보송하고 알칼리성 폼보단 뽀득함이 적은, 속수분은 지켜주고 겉에 유분과 먼지를 씻어주는 느낌인, 이게 딱 정확한 후기인 것 같아요. 비교적 촉촉한 약 알칼리성 클렌징 폼이고 각질 제거, 피지 제거 좋으면서 수분감도 남기면서 사용감 아주 좋은 템. 얜 세가지고 악지성 추천, 가끔 쓸 템, 부위 쓸 템 요런 애들입니다. 첫 번째 메디필, 이거 엄청 인기템이더라고요. 비누에다가 발효, 각질 제거, 인공색소,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높은 프로필렌 글라이콜이 고함량이고 또 인공색소 있다는 점, 탑오브탑에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아쉬워요로 두었습니다. 해피바스 센오버센이에요. 얘는 여드름 기능성, 시트릭 애시드, 묵은 각질 제거, 글루코노락토 파하, 센아이들 삼용제를 다 썼습니다. 솔비톨을 두 번째 고함량으로 사용해서 지나치게 뽀드득거리지 않아. 클렌징 밀크 같은 제형이고 약간 화한 느낌이 좀 들었다라고 건성님이 얘기를 했고요. 뽀드득한 마무리감의 약 알칼리성 클렌징 폼. 가끔 쓸 템으로 사용하거나 T존 부위는 자주 사용해도 괜찮아요. 선크림 클렌징이 살짝 아쉽. 민감 피부는 비추천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약산성 촉촉 클렌징 폼 탑입니다. 저자극 계면활성제를 사용해서 부드럽고 자극이 적은 사용감, 살짝 잔여감이 남는 그런 제품들이죠. 첫 번째는 바로 얘입니다. 어바웃미 최고점을 받은 제품입니다. 음이온 계면활성제에 스테아리 알코올, 쌀 발효, 스테아리 알코올이 있어서 약간 촉촉함이 더해진 타입이고요. 소듐 코코일 이세티오네이트, 소듐 메틸 코코일 타우레이트는 음이온 계면활성제 쌀겨수를 2.1%,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유익균으로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시킨다. 베이스 제품이 뭐 완벽하게 지워지진 않지, 클렌징 폼이니까. 그런데 피부 결 사이에 잔여물이 적었고,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저뿐 아니라 지성님이 썼을 때 건조하다 이런 느낌이 없었어. 조밀하게 거품이 나고 좋아서 지성님이 만족한 부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정력, 수분감 모두 잡은 약산성 클렌징 폼. 이지워시 선크림 세정 가능하고 사용감 최강으로 디파와 지성 피부 픽 제품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짜잔, 이니스프리. 한 3년, 4년 탑으로 뽑은 제품이에요. 이유가 딱 정확히 있습니다. 수분 음이온 계면활성제, 양이온 폴리머, 양쪽성 아미노산계, 음이온 세 가지를 잘 써서 자극은 적으면서 세정력을 높인 성분 구성이다. 얘가 좋은 점은 필요 성분으로 잘 구성을 했으면서 세정력이 좋아요. 선크림 같은 경우에 오늘 제가 리뷰한 약산성, 약 알칼리성 클렌징 폼 중에 베스트 중에 하나예요. 당김없이 촉촉한 사용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어요. 리모넨하고 리날로그스, 요거 반응하는 피부는 주의하자. 세정력 좋은 약산성 클렌징 폼, 가성비 굿, 기본에 충실한 제품으로 선크림, 세정, 괜춘, 건성, 지성까지 포괄적으로 사용 괜찮은 제품입니다. 다음은 저자극 클렌징 폼 탑 순 플러스입니다. 이름 그대로 순한 성분 구성의 제품이다. 수분 고함량의 아미노산계 계면활성제, 양이온 폴리머, 아미노산 컴플렉스, 이거 다 합해서 24.801%를 함유했다. 성분에다가 아주 잘 표시를 해주었어요. 베타글루칸, 히알루론산도 잘 써서 피부 장벽, 저자극의 포인트를 맞추느라 클렌징력이 좋진 않습니다. 세정력을 높이기 위해서 톤으로 이렇게 눌러서 피부결 사이에 있는 잔여물을 닦아내자. 선크림 지울 때 폼 두 번 써도 돼요? 이런 댓글 많았는데, 이런 저자극 약산성 클렌징 폼은 2회 사용 괜춘, 무향입니다. 자극도 없고 부드럽고 눈에 들어가도 따갑지 않아서 저는 좋았습니다. 부드럽고 촉촉한 저자극 약산성 클렌징 폼, 하이포 알러제닉 안자극 테스트를 완료했고요. 2차 세안제, 아침 세안제로 추천. 민감 피부 괜춘 온가족템으로 추천합니다. 이번엔 약산성인데 피지 각질 제거 좀 더 잘 되는 여드름 피부 탑입니다. 짠! 센텔리안 마데카 아미노 클렌징 폼. 수분 진정에 아미노산계의 음이온 계면활성제 쓰고 천연바을을 썼습니다. 글리세린이 1번에 있죠. 30% 정도 함량을 사용했는데 촉촉하게 만들어주었고, 병풀과 병풀 정량 추출물 베타인까지 고함량을 써서 진정에 좋은 성분입니다. 중요한 거, 프로테아제와 흰버드나무 껍질물, 천연바하죠? 서양배 추출물, 요 세 가지를 썼는데 이거는 각질 제거를 저자극으로 해주지만 효과는 되게 좋은, 잘 썼습니다. 수분감은 정말 최고라서 10분이 지났는데도 피부 당김이 없었어요 라고 뽑아주었던 그런 제품이에요. 여드름 피부를 위한 천연바학 약산성 클렌저. 촉촉한 수분감이 아주 좋았고 각질 제거 피지용에도 좋으면서 이지워시 선크림 세정이 가능한 추천템입니다. 이번에 약 알칼리성 제품 중에 촉촉탑입니다. 짠! 어웨어. 약 알칼리성의 특징은 그거잖아요. 뽀드득, 특히 각질 제거, 잔여감이 안 남는. 그런데 어웨어 제품은 그나마 자극이 적은 촉촉함, 요거에 방점이 빡 찍힌 알칼리성 클렌징 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누에다가 양쪽성 계면활성제 진정장벽, 듀이트리 하이 아미노 올 클렌저. 엄청 고민을 했어요. 얘를 뽑은 이유는 계면활성제 성분 구성이 더 낫고 좀 더 가성비가 좋아서 탑 오브 탑으로 올해 선정을 했습니다. 마데카 소사이드, 히알루론산, 판테놀 장벽도 보호해주고 성분 구성을 잘한 것도 느껴졌습니다. 세정력이 5점. 립의 착색도 지워지는 세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성 피부님이 얘기했고요. 유칼립투스 오일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박하향이 살짝 은은하게 나는 정도의 향. 눈에 들어가면 되게 따가웠다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정력 좋은 약 알칼리성 클렌징 폼. 각질 제거가 좋았고요. 피지 조절도 괜찮았다. 당김, 자극적인 사용감, 이지워시 선크림 아주 잘 됐고, 지성 피부와 디파픽 제품입니다. 약 알칼리 여드름 피부 탑입니다. 짠! 이지 엔트리 양파 라인. 수분의 비누 타입, 양파 추출물, 비타민C 유도체. 비누에다가 뭘 넣냐면 포타슘 코코일 글리시네이트. 너무 뽀드득 안 하게 코코베타인 양쪽성 넣어서 자극을 좀 줄여주고 부드럽게 세정해주고, 네 번째 양파 추출물 있잖아요. 항균, 항염, 항산화, 소듐 헤파린, 알란토인. 특히 알란토인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각질 용해를 저자극으로 해주는 성분이에요. 피지 각질 제거력이 되게 좋아요. 컨셉을 명확하게 피부 타입별로 내놓더라고요. 전 이게 좋았어요. 써봤을 때 약산성인 줄 알았어. 왜 수분감이 왜 이렇게 많아, 건조함이 적었다. 논코메도제닉 테스트를 완료를 해서 여드름 피부도 추천할 만한 제품이다. 촉촉한데 깔끔한 약 알칼리성 클렌징 폼, 약산성 쿨폼처럼 부드러운 사용감, 성분과 사용감 만족돼. 각질 제거 피지 조절용 아침 세안제로 추천. 수부지 지복합성 피부, 여드름 피부 추천합니다. 마지막이죠. 센 아이들 중에 탑을 뽑았습니다. 짜잔, 브링그린 티트리 시카 클렌징 폼.
티트리 라인은 의도하지 않게 정말 탑 오브 탑을 많이 뽑은 것 같아요. 필요한 것만 모아서 구성을 한 그런 느낌이 정말 많이 나요. 근데 이건 주의할 점이 있는데 가끔 쓸 템입니다. 나빠서가 아니라 강한 애들이라 효과는 빠! 하지만 피부 자극되죠. 비누, 수분, 살리실릭 애시드, 티트리. 티트리 성분을 종류별로 썼어요. 터피네올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항염 기능 요거 좋다고 했잖아요. 토닥토닥 해주기 위해서 병풀 추출물과 판테놀, 베타글루칸 진정장벽 성분을 넣었습니다. 계면활성제는 그냥 비누는 다 똑같거든요. 잘한 거는 코코글루코사이드 쓴 거예요. 자극을 줄여주면서 뒷받침을 해주었습니다. 세정력도 좋아. 피부결 사이에 남은 잔여감이 적었고요. 수부지님이 우리 설피디님이 요거 사용해가지고 여드름 잡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반면 또 지성님은 약간 좁쌀이 올라왔다. 너무 건조하대요. 피부 타입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될 점은 있습니다. 뽀드득한 마무리감이 최강인 알칼리성 폼클렌저. 피지 각질 제거 효과 좋으나 속건조 겉건조 주의. 여드름 기능성 제품이고요. 악지성, 지성, 여드름 피부 추천. 민감 피부는 비추천입니다. 약산성은 약산성대로, 알칼리성은 알칼리성대로 둘 다 컨셉에 맞게, 피부 타입에 맞게 만들었다고 해야 될까? 사용해보고 상향 평준화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리뷰였습니다. 약알칼리성 클렌징 폼은 그렇게 많이 추천을 안 했잖아요. 이유는 그냥 비누 같아. 그런데 가격은 비싸. 잘 만든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목적에 맞게 추천을 했으니까 들으시고 피부 타입이라든지 목적성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리뷰에서 만날게요. 안녕! 빠밤!